부처님을 죽이려던 대받았다는 부처님에게 이제 다섯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대받았다가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청정비구가 할 법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평생을 숲에서 살아야 되고, 마을에 들어가서 살면 죄가 된다. 두 번째, 평생을 탁발해야 되고, 이제 탁발하면서 살아야 되고,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면 죄가 된다. 세 번째는 평생 분소의를 입고, 이제 시신 싼 분소의를 입고 살아야 되며, 거사의 옷을 받아들이면 죄가 된다. 네 번째는 평생을 나무 아래에서 지내야 되며, 지붕 아래로 가면 죄가 된다. 다섯 번째는 평생을 생선이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생선이나 고기를 먹으면 죄가 된다. 이 다섯 항목을 계율로 규정하도록 부처님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요청을 딱 거절해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명성 경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안 받으면서 더 딸릴 수가 있을 텐데 왜 이걸 거절하셨습니까? 제일 위험한 게, 이 어떤 근본주의, 독선주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처음에 부처님은 이대로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 시작을 했어. 그런데 율장에 보면 하나하나 어떤 상황에서 이제 분소의를 입지 않아도 된다. 거사가 준 옷을 받아 입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허용이 되어 갔던 것이에요. 그럼 그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실제로 수행하는데 분소의를 입은다고 해서 수행이 잘될 리도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형식이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 형식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비린 것안 먹습니다. 나는 군대 가서도 김치도 안 먹었어요. 나는 출가하고 나서 육식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행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은 또, 저 스님은 그런 스님이야. 막 이렇게 이제 칭찬도 하죠. 지금 제바달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얼른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죠. 그래서 500명이나 따라간다니까 저걸. 근데 부처님은 그동안 쭉 자기가 지도를 해본 것 아니야. 그리고 지금 불교가 혼자 앉아서 청정하게 살라고 하는 수행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부처님의 생각은 이건 지극히 혼자 청정주의가 되는 거이지. 근데 부처님은 이건 각자가 알아서 선택할 일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분소의를 입을 수 있고 살고 싶으면 입고 살고, 거사가 옷을 가지고 와서 스님을 생각해서 옷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뻐기고, 말하자면 멋내고 다니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근데 내 마음이 분소의를 걸칠 때나 거사가 준 금랑가사를 걸칠 때나 내 마음이 똑같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부처님은 지금 그러라고 공부를 시켰어. 이놈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거 뭐안 됩니다. 고기 먹어도 안 됩니다. 막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거 용납하겠어요. 보니까 아주 위험한 인물이거든. 이런 애들이 꼭 나오면은 세상을 어지럽혀요. 그냥 정화 운동 한다고 나선 놈들이다 이런 놈들 아니야. 사회 정화 운동 한다 해가지고, 지 잣대에 딱 대놓고 하는 놈들 잡아다 다, 그렇죠. 막 정의를 불러요. 정의롭고 정의 그러니까 사회를 구현한다고. 너무 막 앞에다가 뭐 하면 항상 그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겉으로는 저게 무슨 중도를 선것 같지도 않지 몰라도 알지 몰라도. 그래도 깊이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고기를 맛들여가지고 고깃집만 찾아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주들이 주는 음식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 잘 수용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지. 고기 안 먹은 것이 수단이 빠따에 그 이야기가 나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가섭불.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부처님, 부처님 뭐 이전 부처님인데 어떤 예. 부처님이더라? 근데 그 부처님하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수다니빠따에. 예. 근데 이제 아니 부처님은 당신은 지금 뭐 누가 이제 새 고기를 해서 맛있게 요리해갖고 줬나 봐. 예. 그걸 드셨어. 그러니까 아니 비린 것을 멀리 한다고 해놓고 뭐 새 고기 요리나 드시고 그러면서도 비린 것이 멀리 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이 비린 짓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 우리가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정한 뭐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이 겉모습을 가지고 수행이라고 하지 말라. 이런 걸 가지고 규정해 놓고 안 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안 한 사람을 제재하는 이제 권력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독재가 되는 것이고. 아주 그렇지. 안 좋은 겁니다. 예, 언론 그러니까, 보면은 예. 아주 청정한 수행자 같은데 예. 예. 그 저걸 주장한 이유도 뭐냐면 지 욕심 챙기려고 했지. 그러니까. 정말 수행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아니거든. 부처님의 명예를 어떻게 보면 꺾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낸 것은 정의나 어떤 뭘 드러내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불순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대부분 그래요. 꼭 분란을 일으킨 것 보면, 어디서도 보면은 뭐 이제 바꿔봅시다, 잘해봅시다 하고 나온데 알고 보면 속에는 더 시큼한 욕심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예. 주의해서 지혜롭게, 예. 물론 예. 정말,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바꿔가더라도 예. 이제 서로 논의를 해서 예. 해야지 예. 조건을 탁 내걸고 자, 승낙 안 오면 우리는 이제 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 그럼 예. 꼭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명분 쌓기예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왕왕 있습니다.